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석기하겠습니다. 2시 반에 석기하기로 했는데 야당 의원 측에서 계속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 이만희 간사께서 민주당 간사에게 통화도 하고 회의에 들어오실 것을 요청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의원들만으로 현안질의를 하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오전질의에 이어서 현안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디죠? 예, 용혜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네, 일단 회의가 이렇게까지 파행되고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1시간 반이 다 돼가는데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기관에서도 다 기다리시고 저도 여기서 지금 2시 반부터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자체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의 권한이고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 말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바뀌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위원장님의 회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나라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유 불문하고 위원회의 파행은 위원장님께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기관의 답변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기관의 답변이 성실하지 않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촉구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국정감사나 질의를 하다 보면 기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유체이탈하면 사실 의원이 직접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경고를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아까의 상황은 제대로 된 답변을 촉구하는 수준은 아니었고 실제로 긴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직접 할애하시면서 답변 자체를 받아내기 위한 질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야당의 의원들이 밑도 끝도 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야당 의원 질의 때도 실제로 그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받기 위한 노력들이 이전에도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겠지만 국회 관행상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위원회의 파행이 오늘 장재현 위원장님의 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행안이 회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현안 질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으로부터 계속 나오고 또 심지어는 실제로 해킹이 있었다라는 보도까지 되고 있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을 당했다. 특히 그걸 북한으로 해킹을 당했다. 이건 엄청난 사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고위층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기관장들이 선서를 하지 않은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장들의 답변이 무척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야 의원님들의 관계없이 의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지만 이 상임위원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다른 이슈에 대한 질의를 따로 만든 게 아닙니다. 조은희 의원의 질의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정확한 답변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이 누굽니까? 부산 수영구 출신 국민인 전봉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의원입니다. 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 선관위 우리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고 이 시간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오전 질의에서 우리 국정원에서 통보한 이메일이 우리 북한
수행이라는 언급이 없었다라고, 없어서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말씀하셨죠? 예. 이 북한이 이런 해킹을 했는데 우리 선관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 무슨 뜻에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해킹 시도하는 메일들을 자 지금 계속 언론에서 지금도 좀 전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10분 단위로 이메일을 해킹을 했다라는 보셨죠? 좀 전에 나왔던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오전 질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선관위 차원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좀 설명을 좀 제가 물어보게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해왔고 부족한 부분은 그 앞으로도 계속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좀 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사안이 지금 이 사안은 어떤 사안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했고 우리 아니 이 사안은 어떤 사안입니까? 지금 이게 들어왔던 게 우리 그 선거 현재 이 제가 예. 지금 한 2년여 동안에 이렇게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입니까? 아닌 사안입니까? 중요한 사항이고 아니거나 모든 해킹은 중요한 사항입니까? 안 한 사항입니까? 그래서 왜 오늘 저희가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피해를 그 해킹해서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 선관위 쪽에서는 기존적으로 자체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쭉 해왔고요. 그래 제가 물어본다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말씀을 물어보잖아요. 그 저희들이 추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추가적으로 자체 능력을 키우고 필요하면은 그 정보 그 관련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 물어보잖아요 질의를. 그 부분은 지금 이미 그 자체적으로 정리된 걸로 그렇게. 자체적으로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예. 우리 선관위는 정치 중립이라는 방패를 앞에 두고 우리 선관위에서는 자체적으로 공화국을 만들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요. 그게 무슨 기관입니까? 그럼 왜 있어요? 그럼 차라리 국가를 하나 만들죠. 선관위 국가를 만드세요, 그러면. 그 왜 오늘 질의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서두에 그 자녀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게 자, 우리 차장님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차장님은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그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정당한 그런 행위일지라도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향후에 그 시정할 것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아, 경찰 관련돼서 지금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데 성실하게 임할 예정입니다. 자, 특감 결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전 총장님부터 제가 도표를 한번 보시죠. 예, 쫙 이렇게 제일 마지막 도표 참고 이렇게 보시면은 참 우리 처장님 차장님은 우리 자녀분들은 참 운연인지 인연인지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의 인재를 추천해야 되므로 있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두 자녀도 보면은 한 분은 광주에서 전남으로 또 한 분은 충남에서 충북으로 두 분은 우리 자제분이 우리 선관위에 이렇게 채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취업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저희 애가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길래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알고 계셨네요. 알고는 있었지만 결코 선거에 와서는 안 된다. 알고 있었으면 대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저 차장님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에, 계획이 발표될 당시에는 몰랐으나 아, 선관위 넘어오는 것을 결정을 하고 저한테 상의해서 자제분이 신청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아, 계획을 그 선관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때는 몰랐으나 지원할 때는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아빠의 사이가 그러면 두 분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제분들이 선관위에 취업을 준비 중이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는 것은 사실이네요. 네.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 차장님, 현재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저 공개 채용 계획서조차도 지금 없어요. 어떤 루트로 해서 이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비공개인데. 아,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한꺼번에 답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다수인 채용 그 관련을 보면은 제가 이 현황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전체 보면은 보건복지부의 한 건 1명 보면 숫자가 시간이 보시면은 총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인사혁신처에 그 관련해서 총 7건에서 9명이 이렇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인사혁신처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왜 그런 줄 알고 계십니까?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면 이게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 인사혁신처에서 모르고 그냥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떻게 선관위에서 제가 이 지금 말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왜 선거공화국 저 선관위는 자체 공화국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 자체적으로 뭐 진상 뭐 조사위원회 만든다고 하고 있죠. 맞죠? 특별감사위원회를 1분 더 드리세요.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안도 두 분이서 지금 나란히 앉아 계셔서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의혹이 제기됐고 그 법과 아니 의혹이 의혹이 아니라 두 분이 제가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 정치 중립이라는 방패를 앞에 삼아서 왜 선관위는 다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요? 그럼 별도 국가를 만드세요. 차라리 나라를 만드세요. 국민에게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특별감사위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감사원에 감사해야 안 되겠어요. 감사원에 감사는 이제 법과 또 그 헌법 그런 규정이라든지 또 기관대 기관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특별감사위원회에서 중립적인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을 포함해서 일부 인사들을 넣어가지고 그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조치를 지금 의혹만 있지 사실관계가 지금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지금 자꾸 의혹이 나오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기 위원장님 그 아까 답을 좀 질의 예, 끝나고 한 다음에 예, 답변하십시오. 예. 그 제 여식이 충남 보령에 근무를 했었는데 단양군으로 왜 지원했는다는 취지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식이 개인적으로는 그 충북대학교를 졸업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관심이 좀 있었고요.
또 선관위 전입을 결심할 당시에는 그 충남 선관위 관할에 있었는데 충남 선관위에서 문서가 가고 충남 선관위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 계획이 시도 선관위마다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세종이나 대전은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아서 그래서 아마 충북으로 이렇게 충남은 당시에 이제 결심할 당시에는 공고 기간이 끝났기 접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충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특별감사 결과 특혜라든가 위법한 사항이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답변하셨어요? 예,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출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업무 보고 보면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수신 감염 사실을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하셨죠? 예. 근데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좀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게 2021년 4월 7일 날 보궐선거 앞두고서 북한이 선관위 직원의 메일을 열람했다. 이런 사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상관요 내가 질의하니까 좀 잠깐 계세요. 근데 4월 21일 날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고 국정원이 우리 선관위에다가 경고까지 했어요. 이 사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좀 우리 국회에다 업무 보고한 거하고 내용이 지금 전혀 틀려요. 그래서 이따 제가 답변을 기회 드릴 테니까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사 등을 통해서 지금 국정원 얘기랑 지금 사실이 드러나는 얘기랑 지금 선관위 얘기랑 전혀 틀리거든요. 지금 또 총장께서 우리 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오셔서 지금 잘못하면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허위 보고로 대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그걸로 내가 질문하는 거고요. 저희 한 가지 더 할게요. 지속적 사이버 공격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한 건의 침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기관장이라는 것은 유비무안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북한이 진짜 해킹을 해서 여러분의 자료가 우리 선관위의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어떡합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잘 방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실이 지금 국정원이나 행안부로부터 이런 그 보안 점검 그 권고 요구가 왔을 때 전 제가 기관장이라면 한번 TF 구성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뭐 챙긴 게 있는지 챙겨봐라. 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우리는 한 건도 침해받은 사건이 없다. 그동안에 과거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조건 거부한다.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난 기관장으로서의 그 자세가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 이걸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네, 같이 좀 질문을 하고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거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질문 들으셨죠? 예. 네. 그 다음에 이 선관위 이거 보면은 나는 이거 보면서 우리 박 총장 앞에 분도 그 자녀 저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언론에 터지고서 그 다음날 사임해버렸어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때 차장으로 계셨을 때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박 총장 자제분도 또 이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게 특혜였는지 안 했는지 그건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자녀가 또 채용이 됐어요. 똑같이 앞에 바로 앞에 김 총장이 했던 거와 똑같은 케이스로 그렇게 되셨어요. 거기다 지금 또 이번에 또 옆에 있는 또 송 차장까지 이런 문제가 똑같이 자녀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밖에서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시중에서? 이건 2조 시대 음서제가 지금 현대판 음서제가 선관위판 음서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선관위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게 헌법기관이고 뭐 공정하고 신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선관위의 눈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 고위직으로 계신 장관급 차관급 두 분의 전임까지 해서 세 분이 내리 어떻게 똑같이 자녀 의혹까지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요 앞에 청장에 고만둘 때 그 찾아가실 때는 이미 그분이 그런 문제로 나갔어. 이 앞에 총장이요. 근데 지금 총장도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자제분이 그 전날인가
그 3월 14일 날 그 저 채용이 돼서 첫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는 그 시기인데 우리 차장께서는 아 나는 앞에 총장하고 다른 케이스로 내 자녀를 갖다가 여기다가 경력직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나는 자신만만하다고 하고 나는 정말 양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난 그렇게 했다. 우리 박 총장 인격을 믿지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임 총장, 지금 차장 어떻게 자녀들이 똑같이 자녀 특혜 의혹을 받는 이런 회오리에 중앙선관위가 휩싸이냔 말이에요. 가장 공정해야 될 게. 아 이후에 나는 뭐 아까 송천장 뭐 자제분이 충북대학교 다녔기 때문에 한다. 난 그 이해합니다. 자, 뭐 부모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그거 하는 거 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국민들이 보는 가장 이번에 공정과 상식의 눈으로 집권한 우리 윤 정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이상하다는 거야. 더군다나 우리 저 우리 송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63건의 공고가 났어요. 우리 선관위에서 한 게. 근데 유일하게 송 차장 자녀만 응시했던 2018년 충북 선관위 경력 채용에서만 미공고 채용을 했어요. 소위 핀셋 채용을 한 거예요. 거기에 국민들이 의혹을 받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면접 심사위원이 3명인데 세 명이 전부 내부 인사가 들어가서 심사위원을 하고 전부 만점을 주는 거예요. 그 자제분한테. 그 자, 일반 국민들이 또 선뜻 그것도 의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아까 저 넘어오셨다고 그러지만 충남 보령에서 단양까지는요. 서울 오는 것보다 시간 훨씬 더 걸려요. 어? 충북대학교는 청주에나 있지 단양은 충북 제일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양까지 도 경계를 넘어서 선관위가 채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이상하지 않냐. 이게 세 가지 의혹을 우리 송 차장한테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개별 우리 송 차장 문제가 아니라 중앙선관위를 바라보는 눈이 가장 공정하고 우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될 이런 이 선관위가 지금 국민의 신뢰는커녕 신뢰도 못 받지. 또 정치 성향을 보면은 아주 정치의 그 부실 선거 행정을 하는 정치 편향성을 갖는 게 지난번 선거에 노골적으로 드러났지. 국민 높높이에 맞는 제도 해석도 지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 따지지만 그것도 좀 문제가 드러나고 있죠. 북한 해킹 보안 저 점검 거부 이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지금 있죠. 또 자녀 채용 지금 특혜 의혹이 있지. 이렇게 휩쓸리고 있는데 우리 정무직으로 앉아있는 우리 저 청장이나 차장이 지금 아무런 책임감 없이 여기 앉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나는 우리 총장님 정말 그 거취 문제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거 시간이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소방청은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저... 예. 의원님의 지적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고요. 우선 그 자녀 문제부터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에 자녀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고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결국. 직장을 그만두든지 휴직을 하든지 해야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선관위 와서는 안 된다. 선관위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을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왔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심사 과정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이 규정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거를 의혹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살펴보겠다는 거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해킹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자료를 그 여러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그 자료가 북한 해킹인지 일반 해킹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지금 언론에서 북한 해킹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압니다. 보면은. 그리고 저희들이 그 해킹에 대해서 그렇게 사소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해킹에 대해서 그 보안 시스템을 작동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중요할수록 또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보면은 기관장 입장에서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또 모든 결정은 위원회 제도이기 때문에 선관위 총장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 보고에서 위원회 방침을 받아들일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총장의 권한 위에 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하고 결정해서 상의하면은 올려서 결정을 받고 결정된 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장께서 이것이 북한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른다. 총장이 이거 전문가입니까? 저희들이 잠깐 안 되게 지금 국정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 예. 이건 누가 보든지 이건 북한 소행이라는 거를 예. 그 경유지나 IP나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보면은 이건 국정원에서 봤을 때는 이건 북한 소행이라는 게 그냥 국정원의 전문가들은 다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장께서는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이건 북한이 한 거냐 아니라고 어떻게 국회 와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그 메일을 보내주고 날 때는 유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부분이 그러니까 네네. 지금 여기서 더 논쟁이나 소용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거 한번 좀 이거 확실하게 받아보겠다. 컨설팅 회사인지 전문가들한테 이게 진짜 누가 보는지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 지금 의견이 갈리잖아요. 기관 간에. 그러면 총장께서 그거 한번 확실하게 하겠다 그 얘기 밝히시면 오늘 제 질문 답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향후 대책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이제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대응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 능력을 대응 능력을 키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관련 규정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 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결국 이제 판단은 해서 받아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건지 그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 해명하겠다 그런 얘기 한번 시원하게 못하세요? 의원님 그 규정에 보시면 관리기관을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관리기관을 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못하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합니까? 기관장한테 그런 대답도 못 들을 거면 그래서 그런 사안들은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에 따르겠다 이건. 이상입니다. 예, 정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녀 채용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도 질문을 해서 간단하게만 그렇게 하시죠. 예, 예. 그 의원님 말씀 취지에 그 자녀 채용 관련돼서는 의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사무총장, 예. 제가 오전에도 지적했듯이 오늘 현안 질의가 있다는 거 아셨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기관장의 책임을 가지고 국회에 출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현안 질의 와가지고 검토해 보겠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죠?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왔으면 그 이 문제가 불거진 지가 벌써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 문제점 제기된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줘야 이 현안 질의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 물어봐야 되나? 물어보고 오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뭐하러 여기 나와서 무슨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후 대책이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원회에 건의를 한 생각입니까? 위원회에서 듣고 온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기준을 잡아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경북 영천시 청도군 출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네, 시간 끄시고 제가 오전에 그 말씀드린 자료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 채용 의혹과 관련된 응시자의 개인 자료, 또 심사위원회 신상 자료와 절차 전체 다가 이게 지금 제출이 불가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선관위 해킹 의혹 관련해 가지고도. 악성코드 감염 내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 결과 보고서라든지 감염 인지에 대한 일자와 시각 이런 등등의 질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제출하지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이루 같으면 제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총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잠깐만 이 저 자료 문제 가지고 총장은 왜 이만희 간사님 제출 요구 거부하시는 겁니까? 이만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지원자 신상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 비공개 부분은 제외하고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상 제공했습니까? 신상,
그 지금 자료를 지금 출력하고 있다고 제가 출력하고 있어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어디서 감사를 받고 어디서 지금 국회에 제출 안 하면 의원들이 지금 이걸 감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빨리 출력하세요. 예? 출력할 수 있는 거 빨리 출력하세요. 출력하세요. 제출하세요. 회의 진행 도중에. 출력하고 있다네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응시 원서라 그래가지고 왔었는데 응시 번호 2번 외에는 모두가 공백입니다. 2018년 1월 30일 한번 위원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좀 갖다 드리세요. 갖다 드리세요. 저 위원장님 저기 아마 그 송봉섭 위원장님 사장님 그 저 같은데요. 한번 보시고 저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을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예. 지금 언론에 드러나고 있는 매일매일 단독 보도가 나오는 것들을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소명할 수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니면 최소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그 의혹을 해소해야 될 자리 아닙니까? 왜 자료를 안 주시냐고요, 이렇게. 개인정보 부분만 아마 가리고 드린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책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한번. 입장을 한번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그게 이해가 되는 자료들입니까? 저기요. 그리고 저거는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게 선관위 여기 해킹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그걸 왜 못 주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아니 질문을 하십시오. 아, 자료 문제 총장님 얘기하시죠. 예, 예. 직접 드려도 되겠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자료는 해킹 관련한 이 자료 제출은 굉장히 제가 거기 나와 있는 자료 한 가지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악성코드 감염에 대한 내부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 제가 얘기 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악성코드 감염을 인지한 정확한 일자와 시각 또 이 감염 컴퓨터를 당일날 포맷을 했는데 그 언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시각 또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절취 자료 정황에 대한 어떤 통신 내역 이런 것들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못 주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 조사 보고서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이제 국정원에서 관련된 그런 자료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 관련 자료는 뭐 다른 법 그런 것들도 이제 관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제공하는 것은 그렇고 상임위에서 비공개 열람 요청 시 열람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주셔야죠. 그럼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안 제출해놓고 열람은 가능하다 그러시면은 보고를 이미 지금 드린 걸로 다시 최대한 예. 자료를 좀 요구를 하고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저기 사무총장 그 지금 지적되고 있는 IP와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자료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클리어 시켜주시면 선관위가 이 문제가 발생되고 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는 경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안 주니까 이거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PPT 1번 좀 띄워주십시오. 띄웠습니까? 아, 예, 띄워졌네요. 차장님, 아, 청장님, 예. 요 PPT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8건의 사이버 공격에 통보를 하셨는데 유형이 세 가지예요. 해킹 메일, 악성코드, 이메일 해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이든 총장님이든 차장님이든 요 발생 시점에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 기억에는 보고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차장님은요? 예, 제가 작년도 아,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충남 선관위 상임위로 재직했기 때문에 예, 그 전에는 없고 지금 해당되는 기간에는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 선관위 관련해 가지고
선거의 신뢰성 부분들은 해킹의 문제들은 선거의 신뢰성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선거의 신뢰성은 선거 우리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을 지키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해킹 문제는 단 하나만 하더라도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정말 상상이 초월할 정도의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고요.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시다시피 러시아 정보기관이 얼마나 미국 선거에 관계하기 위해서 많은 해킹 작업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선관위가 자체적인 실시간 통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추정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해킹 관련된 사항들이 이렇게 8차례나 이렇게 공격을 받았지만은 이 중에서 선관위 자체 실시간 통합 감지 시스템으로 사전에 아니면 동시간대 인지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그러니까 8건 중에 묻잖아요. 간단하게 8건 중에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이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적발한 케이스가 있냐고요. 그 부분은 정보기반과장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보기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도 안 받고 정확한 사실을 팩트를 모르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저는 무슨 뭐 전문가입니까? 저도 전문가 아닙니다. 보면은요, 우리 승관의 정보과장님, 네. 그 갑자 앞에 좀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십시오. 여기는 아까 우리 말씀드린 선관위는 해킹 메일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이 없다 이렇게 했죠. 첫 번째 다시 한번 돌아가 봐 주십시오. 과장님. 네. 이 8건 중에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악성 코드 감염 4월 21일자. 예. 아, 그러면 거기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거. 페이지 같습니다. 3번으로 가 주십시오. 의원님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3번으로 가면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네. 이게 선관 저기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 맞죠? 네, 국정원으로부터 네. 통보받은 메일입니다. 네. 청장 이 내용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기억이 예.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차장님,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아, 담당자로부터 국정으로부터 통보했다고 열람을 하시고 저한테 자료는 주지 않고 다시 가져갔습니다. 보지는 못했다 이 말씀. 열람은 했습니다. 총장님은요. 그래 보면 봉투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국회 가서 막 그런 아마 거기 안에 들어있었던 걸로. 참 이게 오늘 이 현안 질의 상에서 이런 내용이 당연히 나올 걸도 아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선관위도 자체적인 실시간 관제 시스템이 있지만은 적어도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관위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가들이 결국 국정원이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 또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차주 총장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선거 정보 시스템에 그 피해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그 서버가 뭐 다운됐는데 이제 그렇게 예. 이제 일반적인 이제 디도스 공격 같은 것들이 이제 선관위 어떤 그런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이고 여기서 제일 북한 해킹의 목적은 결국 유권자 정보 등을 포함한 선거 관련 정보의 탈취에 있는 거죠.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선관위에 해당하는 직원의 PC하고 해커 경유지 그러니까 북한의 라자루스라든지 이런 해커 조직에 연결된 통신 그 PC하고의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케이스들은 그 안에 있는 무슨 정보가 이미 넘어갔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발생을 했으면은 이러한 사항들은 당연히 무슨 내용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문가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더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냥 포맷해버린다? 그럼 증거 인멸하는 것 외에는 뭐가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실 기회를 좀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하고 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청장님, 총장님 그리고 차장님, 직원의 특별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국가 공무원 윤리 규정 행동 강령이라든지 물론 이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된 법안이 나중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게 직접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인의 시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의혹이 있다든지 이런 의혹이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총장님과 차장님 입장에서는 무겁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아니 우리 기관에서 그냥 또 해볼 테니까 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또 얘기할게. 이런 것들은 이런 자세들은 이런 자세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우리 선관위가 깨끗한 조직이고 공정한 조직이고 믿어도 되는 조직이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밀실시키게 된다고요? 그럼 두 분의 케이스에 그냥 멈춰서 있는 겁니까? 다른 케이스는 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총장님? 다른 케이스는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확인해 보니까 더 없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다른 직원이 있는지 지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확인을 하려면 본인 개별적으로 전부 확인을 해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네.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네. 말씀해. 네, 지금 위원님께서 화면에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국정원에서 보내주신 그 악성 코드 감염은 4월 21일에 감염이 확인돼서 저희한테 메일을 보냈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감염된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요. 서로 같이 인지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4월 19일 관련 10분간 열람 정황이 됐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정원에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처음에 수차례 통보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그 해당 사항이 무엇인지 여쭤봤을 때 저희한테 확인해 줄 수 없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회신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실상 지금 국회에 이제 대응을 하면서 사실 국정원에 이러저러한 뭐 세부적인 사항을 좀 질문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지금 메일상으로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그 국정원에서 4월 19일 저게 해킹 IP를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랬으면 19일에 저희에게 분명 통지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아마 자체적으로 인지하셨으니까 해커 네. 경유지에 대한 IP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그 업계의 얘기들 따르면 그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네. 그 보통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의 경우에 그 IP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 IP를 보면은 전문가들은 아 이게 북한의 소행이겠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데 그 말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수사기관 쪽에도 여쭤봤고요. 그 전문기관들에도 여쭤봤고요. 언제 물어보셨죠? 4월 21일 당시에 물어보셨습니까? 아, 그 당시에는 북한인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와 있던 해커 경유지가 이미 널리 알려진 라달루스의 해커 아이디라고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이후에 2023년도 현 시점에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위원님,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에도 물어보셨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물어보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4월 21일이 2021년입니까? 4월 2023년입니까? 21년에는 수사기관에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런 자세가 그럼 2023년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물어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이라고 근데 마치 언론에 국민들한테는 통보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들어보십시오, 겁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네. 답변이 마치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수사기관에 물어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자체는 2023년 4월 20일 이 시점에서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의원님, 문제가 되니까. 네, 의원님께서 오해하시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정확하게 짚어 넘어가고 이 문제는 그냥 해킹이 한번 일어났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해킹에 대해서 누가 잘 방비를 하느냐, 누가 더 능력을 가지고 그 내용을 추적해내느냐, 그런 기술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정치적 중립의 가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 총장 답변할 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고 체계에 있어서
침해 관련 중요 사항이나 정보 시스템 피해 사례 발생 시 이제 보고받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고 체계를 갖춰서 보고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총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희들도 네? 국정원 참,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매일매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IP까지 나오고 있고 한데 총장은 아무것도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점검할, 따져볼, 체크할, 확인해볼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음은 울산 박승민 의원, 울산 중구 출신 국민의힘 박승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민 의원입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창진 사무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녀 채용 특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선관위가 언제 생겼습니까? 1963년에 생겼습니다. 예? 1963년에 창설된 거예요. 1963년에 생겼습니까? 총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91년 12월 16일부터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십니까? 31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선관위 설립의 주요 목적은 뭡니까? 헌법에서 부여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헌법에서 부여한 독립기관인데 예. 주요 하는 일이 뭐냐고요? 선거관리 정당 사무에 관한 집행, 국민투표. 선거 중립을 예. 엄정하게 지키라고 선거를 엄격하게 관리 단속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라고 한 헌법적 독립기관이죠. 그렇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예. 어느 기관보다도 엄정 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 기관 맞습니까? 저희들이 선거관리하기 위해서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선거관리를 뭐 그냥 뭐 고무줄 잣대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엄정 중립해서 어느 기관보다 투명해야 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엄정 중립하게 관리합니다. 도덕성이 어느 기관보다 높아야 되겠죠? 도덕성도 그에 준해서 필요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구청장 8년 지내면서 제 주변에 사돈 8촌, 심지어는 뭐 제 매형, 제 자식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행정기관에 얼씬도 못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매형이 어느 다른 행정기관이 기간제로 했는 걸 당장 그만두라고 해서 이틀 만에 그만둔 적도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딸이 선관위에 그것도 공개 채용도 아니고 그냥 비공개로 해서 경력 채용으로 들어왔다. 같은 기관에 근무를 하게 됐다. 일반 국민들이나 입장을 바꾸어서 청년들이 봤을 때 오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로 오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규정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했고 또 면접과 서류 심사 통해서 했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뭐 법률이나 규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규정이 알고 있습니다. 예. 선관위 사무총장 31년 선관위에 근무하시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규정을 다 명문화해놓거나 규정을 정해져 있진 않죠. 때로는 유권 해석이나 이런 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게 위법이다 탈법이다 그렇게 결정하기도 하죠. 예. 규정이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케이스가.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선관위는 그렇게 법을 집행하면서 규정만 자꾸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멀쩡하게 딸을 경력직으로, 예, 그것도 이 공개도 안 하고 비공개로 해서 채용됐다. 그것도 선관위의 최고 수장이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의 딸이 채용이 됐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 터지고 주말을 보내면서 아, 선관위 사무총장님이나 차장님이 책임을 지겠구나.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런 헌법적 독립기관이고 정말로 어느 기관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법과 규칙, 관리, 선거관리, 공무원 규칙 등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했고 그 부분 외에 추가적 것이 있는지는 특별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법은 어떤 잣대로 만들어집니까? 공무원법에, 국가공무원법에 경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경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은 엄격하게 시험으로 공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력 채용 다만, 예. 이야기 들어보세요. 어느 국가공무원이 경력 채용으로 다 합니까? 전부 다 시험 쳐서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느 공무원이 경력 채용으로 공개도 안 하고 그렇게 은근슬쩍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시험치고 면접시 공부해가지고 시험치고 면접 보고 별의별 그 과정을 다 거쳐서 하는데 다만 경력 채용이라는 건 특별한 케이스에 하는 거지 그 특별한 케이스를 예. 원칙적으로 국가 공무원들이 전부 다 경력 채용으로 그냥 얼렁뚱땅 면접만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저희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사 혁신 혁신처에서 따님이 사람을, 예. 그런 말씀 하시려면 다음에 하시고 따님이 왜 그 행정직 공무원에 들어갔죠. 처음부터 선관위 안 들어오시고 광주 남구청에 그럼 본인의 판단에 대해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광주 남구청 구급이었습니까? 예. 직렬은 어떤 직렬입니까?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그 처음부터 왜 그 선관위 안 들어오고 광주 남구청으로 들어갔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본인 판단에 대해 제가 어떻게 본인이 맞춰서 시험을 보고 그렇게 갑니까? 말 장난하지 마시고 예. 선거관리위원회에 정규직 공무원은 그 채용은 시험으로 뽑죠. 시험으로도 뽑고 경력 채용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력자는 경력 채용으로 하는 거고 원칙은 모든 공무원들은 신규직 네. 공무원들은 시험으로 뽑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선거 때 저희들이 너무 결혼 사유가 많고 인사혁신처에서 1년에 한 번 주는 것 같고는 도저히 채워지지 못하고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전 선거가 있을 때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지방 공무원에서 채용을 해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뽑힌 경우가 지금 2017년 이후로는 비공개로 해서 미공개로 해서 여기 어렵게 써놨는데 비다수인 채용이라고 해놨는데 이 미공개로 해가지고 그냥 뭐 짬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근래는. 예? 근래는 그럼 왜 안 했습니까? 최근에 2017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경력 공개 채용으로 했고요. 그 2015년까지 하면 2018년도 포함해서 네 차례 울산, 충북 두 번, 전북 한 번 해가지고 아니 그래 다수인 채용도 있었습니다. 숨을 건하고 그 뒤로 이후로는 하나도 안 했는데 예. 지금 왜 안 합니까? 선관위는 매번 경력 채용만 합니까? 그 뒤에 이제 제가 그 규정을 좀 봐야 되겠죠. 사무총장님하고 사무처장 차장님하고 예. 따님을 그렇게 양심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청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시험 쳐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다 공무원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총장이라고 해서 차장이라고 해서 그냥 공고도 안 내고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넣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 들어올 때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왔고요. 또 지방직에서 국가직 올 때도 규정에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특별감사위원회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가 예, 예. 선관위 자체적으로 하는 특별감사 그 아무 소용도 없고 지금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선관위에서는 예? 모든 게 무소불위입니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 멋대로 통제되지 않은 권력 대한민국에 선관위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까지도 그냥 뭐 너가 뭐 누가 내보고 뭐라고 하겠노 그렇게 그냥 막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왜 그렇지 않아요? 공고도 안 내고 어? 그냥 직원들 시켜가지고 그냥 그렇게 내 딸이니까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틀림없이 이 자체적으로 그 조직 내 선관위에서는 이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판 의원입니다. 우리 총장님,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그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으려 그러면은 우리 박 총장은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뭐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제가 그 오늘 향후 대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답만 하세요. 대답만.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즉 대답만 하세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그렇지만 중앙선거위원들이 위원 결정할 때 사무총장의 어떤 의지, 사무총장의 뜻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건 또 맞죠? 사무총장의 사무체 의견도 수렴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아, 그러니까 중요하게 받아들이겠죠. 뭐 별로 안 받아 중요하게 안 받아들이면 사무총장은 뭐 별 볼 없는 존재가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언제 누구가 임명했습니까? 언제 총장 됐죠? 22년도 6월 9일 날 임명권자가 누구죠?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위원회에서 결정. 위원회 의결되는 대로도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가 별도로 없습니다. 통상 2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선배들이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쯤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헌법 114조에 의해서 114조 아시죠? 예. 그 근거 헌법이니까 거기에 존재 이유가 나오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헌법 기관이다. 헌법 기관을 넣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마치 정가의 보도같이 거기다 정치적 중립성을 넣어가지고 지나치게 아까 저 동료인에 누가 말했듯이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다 그러면서도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뭐 친일 적폐 청산 구호는 허용하고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는 불허하고 이런 등등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정성도 의심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말 문제되는 이번에 여러 가지 북한 해킹설 등등은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로 의미 있게 보느냐면은 지금도 사전투표 부정선거서를 주장하는 분이 알고 계시죠? 예. 이거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심지어 뭐 중국 사전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해킹이라는 게 그만큼 그거 연계시켜서 아, 이거는 진짜로 심급하고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헌법기관 내에서 그 방패방 내에서 자기들만의 심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심각성을 모른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겠다 보는 거예요, 본 의원은. 자, 그렇다면은 이 우리가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책무 아니겠습니까? 예.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정말 우리가 미처 못 보는 것을 정보기관, 예를 들어 국정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보 담당하는 데서 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 그러면은 과감히 컨설팅 받아가지고 나아가겠다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그 선거 관리는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겠어요? 일단 저희 선거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답만 하세요. 그래서 이 그 북한의 이제 해킹 문제라든가 그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해킹 문제를 포함해서 예. 그래서 예. 본 의원은 예. 우리 박 총장께서 예. 이 정말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말하듯이 정말로 전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걸 우리가 전향적인 자세로 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이혼해서 그렇게
의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해 가세요. 할 수 있겠죠. 하여튼간 문제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요. 검토 전투 네.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여튼간 위원님 그 지적하신 사항을 잘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채용 문제는 자꾸 아까제 우리 조은희 의원 말할 때도 그 문제 되면 책임진다 할 때 법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책임지게 빼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번에 법적 책임으로 가선한대요. 저도 옛날 경찰청 근무할 때 이 채용 담당을 해서 누구보다 잘합니다. 특별 채용, 경력 채용 많이 하지만 정말로 이 경력이 필요하지만 경력 채용에 외부 공개를 안 하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알 수 있는 핀셋 이런 특별 채용은 누가 봐도 봐주기 위한 그 사람을 뽑기 위한 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인기 없습니까? 경력직이라도 공개 경쟁으로 부처가 경력 채용하면은 내가 볼 때 얼마든지 많이 몰린다고 봐요. 그만큼 만약 인기 없다 그러면은 정말 사무총장 자리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 엉망으로 관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기관으로 자긍심이 있는데다가 제대로 관리됐다 그러면은 누구나 이 경력직을 공개 채용했을 경우는 달려듭니다. 하고 싶고. 그런데 누구나 어떤 사람만 특정 말할 수 있도록 제한돼서 정보를 흘리는 거는 이게 바로 핀셋 특별 채용관 아닙니까? 경력 채용? 그거야말로 일반 행정부처에 30년 전에 한 거예요. 나 아직까지 선관이 있다는 놀랬습니다. 이것은 반성하셔야 돼요. 이 범위 그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겠다는 것으로서 나는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에 접근한다 그러면은 그 정무직 공직자 자신, 그거는 자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 전수조사에서 이렇게 막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용단을 내리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차제에 정말로 우리 선관위가 제대로 된 공정한 조직 문화를 이루는 계기를 이번에 박 총장님께서 전수조사 하신다 그러니까 해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자꾸 따지지 말고 정말로 전 총장도 그래서 했고 현 총장, 현 차장, 특히 현 차장분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누가 봐도 이거는 자기들만의 성에서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거다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각을 중요시 얘기해야 돼요. 그게 공인의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 민주노총의 세습, 보용세습을 비판할 때하고 똑같이 일반 국민은 이 비판하는 거예요. 본회의원도 그런 관점에서.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외부의 이런 자체가 아니라 우리 외국의 다른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외국에도. 예. 그러면 그 다른 외부 기관에 이런 보안 컨설팅을 받고 있는 어떠세요? 받고 있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확인된 사례는 없고요. 한 번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전향적으로 하세요. 없다 그러면 선례를 남기고 그 선례 남기는 경우는 내가 헌법기관이다, 내 권위 있다, 내 자존심 상한다라는 관점에 쓰면 안 되고 정말 누구나 봐도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그런 행정하는 그 제대로 된 헌법기관의 자세라는 그런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헌법에서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선거를 하도록 책무란 뜻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전수사를 확실히 해보시고 그 법... 예, 김용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그 사무차장입니다. 저기 저하고 관련돼서 해서 그 부분 잠깐만 저기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니, 차장님 별로 그 설명할 것도 없는 걸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네요. 양심적으로 하십시오. 양심적으로. 간단하게 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 취지에 맞게 예, 15, 16, 17, 18년도 이전에는 지금 비다수인 경력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고요. 그래서 그 의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 같은 제 예식 같은 경우에는 단양구는 3만도 안 되는 인구 지역이라 거기에는 지원자가 없고 당시에 단양군청에도 그 결원이 많아서 군청 자체에서 전출 보내는 걸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또 군청 공무원들이 희망자도 없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예. 그 총장, 그 저 예. 우리 존경하는 김용판 의원 질의 중에 전수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예. 전수조사는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사실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전수조사 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예, 한 번은 그 지금 그 특별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직 그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문제가 되면은 거기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겠다. 예, 그쪽에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은 어디 김웅 의원? 예, 존경하는 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여당 단독으로 지금 현안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에 뭐 사안을 황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마디 여쭤볼게요. 선관위 사무총장님, 예. 예를 들어서 총장님 집에 아파트에 사신다고 치면 경비실에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라고 통보를 했어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물어봅니까? 자, 누가 도둑입니까? 훔쳐간 물건이 있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보겠죠. 안 그러면 수상한 겁니다. 그죠? 선관위에서는요, 북한에 해킹 공격 당했다라는 이메일을 받은 적 있느냐라고 묻자 이메일 받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나서 국정원이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어요. 그러자 북한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해킹 의심 이메일은 받았으나 북한이라고 명시적으로 안 밝혀서 확인 안 해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총장님,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안 그래요? 누가 해킹 시도하려고 했어? 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것도 국정원에서. 그러면 뭐부터 물어봐요? 누가 하려고 했어? 그것부터 물어보죠. 근데 선관위는 북한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 안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국정원 말을 믿을 것인가 선관위를 믿을 것인가 국민들은 1차적인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자, 선관위는 이거예요. 누가 도둑인지 모르니까 도둑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확인 안 하겠다. 자, 그리고 선관위가 북한의 사이버 해킹 시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보안 컨설팅에 대한 실시를 거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정원은 반대로 선관위에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다면서 여러 차례 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총장님, 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자, 예 아니면만 이야기하세요. 제가 지금 입장 묻는 거 아닙니다. 아니,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거든요. 예, 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기관이 선거를 관리하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통보를 자, 총장님, 국정원에서 북한이라고 통지했다라고 말을 했으면 선관위 거짓말한 겁니다. 그럼 책임지고 사퇴하실 거죠. 만약에 국정원이 거짓말이면 제가 책임지고 국정원 책임자 사퇴시키겠습니다. 하실 거죠? 위원님. 자, 그리고 자, 이 현안 보고를 보면은 해킹되거나 피해 본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현안 질의 방금 답변에서 오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전에 북한에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스템 침해 사례가 없어서 확인을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시스템 침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해킹 당한 줄도 모르는데 침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국정원에서는요. 2021년 보궐선거 앞두고 선관위 직원 메일을 북한에서 열람해 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장님, 누가 총장이 이메일 몰래 훔쳐보면 그거 피해 안 입은 겁니까? 피해 본 거죠? 피해 안 본 겁니까? 총장님 이메일을 본 게 피해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 예, 피해 본 거죠. 피해 본 거죠. 자, 그러면 국정원 말이 맞든지 아니면 선관위 말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린 겁니다. 그죠? 틀린 경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 위원님, 아시겠죠? 위원님, 그. 자, 책임지시라는 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요구입니다. 국회의 요구. 자, 누가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다라고 경비실에서 말을 했는데
나는 도둑 당한 적 없어. 이 악물고 나 도둑질 당한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도둑하고 공범이죠. 어떻게 도둑 당했다라고 신고가 왔고 통보가 왔는데 도둑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확인도 안 해볼 것이고 나는 도둑 안 당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 현안 보고 이야기 보고 제가 기가 막혀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마디 드릴게요. 자, 자체적으로 나름 신뢰성 있는 보안 컨설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컨설팅 안 받는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업체가 국정원보다 훨씬 낫나 보죠? 그럼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나름 신뢰성 있는 보안 컨설팅 하면은 자, 국정원 보안 컨설팅 안 받아도 되겠죠? 다른 기관들은 그럼 등신입니까? 선관위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다 이걸 받는 게 나름 신뢰성 있는 보안 컨설팅 자기 업체들 안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선관위의 특권의식이고 우리는 절대 외부에서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그런 오만밖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거 관리 시스템을 행정기관에 공개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한다. 라고 현안 보고에 써져 있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누가 썼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대체 현안 보고라고 쓰는 사람이 도대체 선관위 직원 누굽니까? 그러면 비공개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안 수사 시스템 같은 경우 감사원에 공개하면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까? 공개해야 신뢰받는 거예요. 세상에 비공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비공개하겠다라는 게 도대체 어느 발상입니까? 제가 딴 건 아니고 왜 특권의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소쿠리 투표 때 제가 선거에 찾아가서 대화 전체 녹취했던 거. 그거 제가 왜 안 까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관위가 이뻐서 안 까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걸 알고 되면 정말로 불신하게 될 것이다. 그게 나라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안 까는 겁니다. 그거 까지 않도록 제발 좀 잘하시고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이런 답변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웅이 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예. 답변하세요. 예. 위원님, 저희들이 그 각종 그 해킹 메일, 의심되는 그런 메일들이 들어오고 있고 자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제 국정으로 저희 입장을 대비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받을 때는 일반 메일이나 국정으로 보는 메일이나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내용에 이제 북한 메일이나 그래서 어느 메일이든 간에 저희들은 들어오면 자체 점검 시스템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들어오는 메일이 우리 본 그 선거 정보 시스템에 와서 한 마디만 합시다. 국정원에서 예.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가 있었다라는 메일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으로 받은 적 없습니다. 국정원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메일 사장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확인한 된 바로는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예. 확인된 바로는 없습니다. 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없는데 있다고 하는지. 책임자야지 그걸 말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러면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확인을 제대로 못한 건데. 그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국정원이든 지금 총장님들 둘 중에 한 명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는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밖에서 책임을 지라 이거. 저희들이 받은 메일에 북한 메일 또 북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메일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 마시고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져야 되죠. 국가기관은
책임을 어떻게 지하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국정원에서 거짓말하면 그쪽에다가 그 사람 거짓말한 책임자 사퇴시킬게요. 용산에 전화 걸어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국민한테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저희들한테 메일에 북한 해킹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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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가 정말 기네요. 네, 선관위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건설노동자 양해동 씨의 분신 사망 역시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이 사망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서 경찰청의 이 현안 질의 업무 보고 역시도 빠른 시간 내에 좀 잡아달라라는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방청장님께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태원 참사 특위가 요구했었던 그 긴급구조 대응활동 종합평가 보고서 네. 네, 제출하셨죠, 국회에. 네네. 네, 이 내용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정부기관에서 나온 유일한 보고서입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네네. 네. 네, 이렇게 부실하게 평가해도 됩니까? 뭐 나름대로는 그 이태원 저희들이 국정조사 이후에 그 평가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의원님 그 눈높이에는 제 만족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네, 문제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국정조사 결과나 언론 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사실은 다 아는 내용들 안전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 내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묻겠는데요. 왜 이번 평가를 중앙단위 평가로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이 긴급구조 대응활동 평가 이 자체 취지는 그게 긴급구조 활동에 함에 있어서 긴급구조 지원기관들이 참여하여서 이제 네, 그 사안을 평가하는 건데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네, 대해서 중앙단위에서는 그 긴급구조 지원기관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본부에서 이제 이번에 이태원 참사 당시에 중통단을 운영했다는 것이 소방청의 공식 입장 아닙니까? 예, 그 했는데 당시에 직무 대리셨고 직무 대리께서 이 중통단 운영 관련돼서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으로 수사도 받았고 무혐의 처분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중통단을 운영했다라는 것이 무혐의로도 드러난 것이고 실제로 소방청의 공식 입장인데 중통단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단위 평가를 하지 않고 시도 통제 단장에 대한 시도 단위 평가를 진행했다는 건데 네네. 그 이유가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중앙 단위에서 중앙 긴급 구조 이제 긴급 통계단을 가동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소방청 자체 인력으로 가동이 됐고 그러니까 중앙 단위에서 긴급 구조 지원 기관들이 직접 중앙 통제 단장이 당시에 있었을 거고 네네네네. 중앙 단위 평가를 중앙 통제 단장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서울 본부에서 지역 통계단이 되고 거기서 서울시에서 긴급구조 긴급 지원 기관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를 한 게 된 겁니다. 네, 그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가 이제 소방청에 대한 시정이랑 그 시정 처리 요구 사항으로 요구도 했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도 그렇고요. 네네. 각 부처 간 평가를 조율하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도 본청에서 중앙단위 평가로 책임지게 평가하는 게 159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참사에 대해서 상식적이고 합당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법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저희들이 그 통계단을 가동했습니다만 그 통계단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초기 상황에서 전부 다 이렇게 재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단위에서 개입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상황이어서 그것이 활동 평가에 대한 사실 좀 때로 좀 있습니다. 그럼 소방청의 당시에 이제 중통단이라는 거는 이미 현장 대응 다 끝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가동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냥 중앙에서 하는 건 일종의 상황 관리 차원에서 중통단이 가동된 것이고 서울에서 한 그 통계단은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중앙통제단이라고 일하는 기구가 사실상 참사 대응에 한 일이 없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 법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역 긴급구조 통계단장이
모든 역할을 타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시도나 그 다음에 우리 청 네, 그러니까 경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네. 하게 되어 있고 네, 네. 그 필요에 따라서 시도가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법령 제 11조 평가 근거 자료에 조사에 보면 평가 근거 자료에 뭐라고 네. 나와 있는지 아시나요? 네, 네. 그 긴급 구조 대응 계획, 통제단 운영 일지, 언론 보도 자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동영상, 사진, 녹음 자료 이런 자료들 그리고 지휘관이나 연락관, 긴급구조 요원이나 피해 주민 목격자들과의 면담 자료 그리고 각 지원기관들의 자료, 관계인의 진술, 서면 진술, 전화 면담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 조사를 하도록 해놓은 거죠. 근데 제출하신 보고서를 아무리 살펴봐도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 지원기관의 자료나 평가 혹은 상의한 의견들에 대한 조율과 그에 대한 결론 없고요. 바디캠이라던가 CCTV 채증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결론도 없습니다. 긴급구조 요원이나 피해 주민, 목격자들에 대한 분석 의견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작성된 구급자 운행일지 그리고 구급구조 보고서, 이송 현황 자료 같은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후에 지적 다시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시기를 특수본 수사 결과, 국정조사 결과, 언론 보도, 소방재난본부 내부 자료까지만 가지고 평가를 했다라고 써두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종합평가냐라는 의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가가 아니라 그냥 기존의 언론 보도와 국정조사 결과, 특수본 수사 결과를 짜깁기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본 수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라고 당시 소방에서 해명하실 때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했어요.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네, 지금 오늘이 이태원 참사 이후 딱 200일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7개월 동안 끌어서 지금까지 왔으면 제대로 평가가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실제 결과는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나 조율, 각 부처 간의 상의한 의견에 대한 조율과 결론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하려고 지금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을 끌었다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사실은 면피하려고 시간 끌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평가 방법도 평가단 의결로 자체적으로 정성평가로 바꾸셨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정성평가로 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뭐 의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참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저희들이 업무 연차내에서 더 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만 더 주시겠어요? 1분 더 드릴게요. 법령에 따르면 평가 전 평가표에 따른 평가 기준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평가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표 자체가 평가 내용이나 평가 기준, 평점, 평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법령이 이렇게 기준 그 작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평가 기준을 수립하는 것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해서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달성을 했는지 철저하게 평가를 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 13조에도 종합평가보고서 확정도 취합된 평어와 확정된 평점을 반영해서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국정조사 기간에 청장님께서도 직무대리로서 이제 국정조사 기간 내내 이제 자리에 이제 앉아 계셨는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가장 알고 싶은 거 뭔지 알고 계시죠? 그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그 농성까지 해 가시면서 특별법을 요구하고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하는 이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식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알고 싶다. 마무리할게요. 1분만 더 주세요. 더 드리세요. 의원님들도 많이 하셨으니까요. 네. 참사 직후 희생자들이 한 명 한 명이 어떤 구조를 받았고 어떻게 구호 조치를 받았고 실제로 더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지 내 마지막 가족이 10시 15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사망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로서 그리고 부처 책임자로서 구조 구급 활동의 컨트롤타워로서 청장님께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긴급구조 대응 활동 평가야말로 저는 바로 그것을 검증할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결과 보고서가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현장을 돌이키면서 외로웠다라고 눈물을 흘리던 당시 현장에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우리 소방관들, 구조요원들 얼굴에 먹칠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실한 평가를 국회가 그리고 행안위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중앙단위 평가로 이태원 참사 긴급구조 대응활동 법령에 따라서 다시 면밀하게 평가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이제 사실은 이번 이태원 참사가 사실은 저희들로서도 사실은 처음 당하는 사상 최대 참사였고 또 그 당시에 워낙 저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일단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 일일이 신상을 확인했더라면은 저희들이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사실은 저희들로서도 사실 단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용의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저도 시간 넣고 간단하게 주질의에 나온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특혜 채용 의혹 문제입니다. 선관위의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의 자녀의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현직 총장과 차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직 사무총장의 자녀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볼 때요. 오비리락도 유분수지 선거관리위원회 최고위층이면 전부 다 자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취직을 하나? 이 패밀리 비즈니스야?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하는 거 보면 자체 감세하겠다.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을 검토하겠다. 이겁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자체 감사를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거는 납득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총장, 차장 스스로 수사 의뢰할 용이 없습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 사무총장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깔끔합니다. 이 인사 관련된 업무가 선거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유 업무입니까? 선거 관리의 고유 업무입니까? 인사 문제입니다. 감사원 감사 이거를요 자체 감사 특별 감사에서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감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그런 자료를 다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제성 검언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아야 되지만 그토록 정치 중립 중립 하시니까 두 분 검찰에 수사 의뢰하십시오. 그럴 용이 있습니까? 스스로 수사 의뢰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특별감사위원회 사고 특별감사, 있기 때문에요. 특별감사를 어떻게 믿죠? 거기에 좋습니다. 안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해킹 문제는요. 보도가 나간 지가 보름째입니다. 5월 3일 날 첫 보도가 나왔죠. 맞죠? 예. 보름이 지났는데 오늘 답변하는 거 보면 총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총장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진두지휘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도 사무총장은 본인이 주도하에 이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진상 파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적어도 국회에서 현안 질의,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일하게 견제받고 있는, 감사받고 있는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나오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겁니다. 자체 보안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겠습니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도 규명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분간 해킹 메일 열람됐다. 쉽게 말하면 뚫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도 이 기사에서 명확하게 알고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한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 지난번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제가 사무총장께 말씀드렸어요. 소쿠리 투표, 휘청 투표, 감사원 감사 받아라. 이것도 자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국회에 보고했습니까? 감사 결과 나왔습니까? 감사 결과 해서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감사 결과? 국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국정원과 우리 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정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문서로나 통신으로 통보받은 거 없다. 8차에서 이메일로 통보가 됐습니다. 거짓말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PPT 한번 띄워보세요. 자체 검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오전에 조은희 의원님께서 이 입찰 의혹, 업체 입찰 의혹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미지정 업체 보십시오. 띄워보세요. 자, 국정원 답변입니다. 4월 12일 선관위 미지정 업체에 의한 취약점 분석 평가 수행 관련 재발방지 요청한 공문을 발송한 도 있다. 이 미지정 업체에다가 지금 검증받은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지정 업체에 통해서 수행을 해서 확인하였다. 미지정 업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그 저희들이 이제 인증받을 때 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그 서류를 심사하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 기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지정 업체를 통해서 안전보안점검을 받은 겁니다. 안전보안점검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증받기 위해서 서류를만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심사받는 그 심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입찰도 긴급 입찰을 해가지고 무슨 정권하고 유착 의혹이 있는 그런 분들이 주인인 업체를 입찰 당선시키고 당첨시키고 또 미지정 업체에다가 점검 받고 이래가지고 더 코미디는 건 넘겨보세요. 100점이랍니다. 에? 선관위는 2022년 이행여부 확인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별도 증빙자료 없이 전 항목을 만점으로 처리한 결과를 국정원에 통보했다. 공공문화 평균 점수가 83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각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 100점입니까? 입찰 100점인데 뚫립니까? 입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니 뚫리냐고요? 100점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100점입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을 발휘하겠다.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자체적으로 보완증을 하겠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전 항목을 만점 받았답니다. 그런데 보도되는 거 보면요. 10분간 해킹 메일 열람됐다, 뚫렸다 이런 보도가 계속 단독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문가한테 맡겨서 점검하고 안 되면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믿으라고요. 그 부분 기술적 부분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기관과장이 약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믿으라고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총장, 이 정도 되면요.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외부 충격에 의해서 계획할 수밖에 없어요. 예? 보십시오. 미지정 업체에다가 보안점검 받고 100점이라고 보고하고 그 100점에 증빙자로 제출하라 그러니까 제출 안 하고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점검하겠습니다. 자체 점검. 그거를 믿으라고요. 정말로 아무런 비리가 없으면요. 두 분은 현직입니다. 현직 선거관리위원회 최고위층.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입니다. 수사를 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추가 질의? 보충 질의. 자, 보충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5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들어가기 전에 예. 선관위 해킹 의혹 관련된 그 자료 요구에 대해서 예. 열람만이라도 이제 가능하게 하겠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총장님 이거 열람하게 해주십시오. 예, 상위에서 결정하면은 비공개로 열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왜 상임위 결정을 또 요구하십니까? 저희들이 열람하는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에서 지금까지 상임위 차원에서 이게 무슨 상임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요구한 열람 자료가라서 도저히 못 주겠고 열람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열람시켜 주시겠다면서요. 뭘 근거를 가지고 또 상임위 차원에서 열람 의견을 내라고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국회에서 저희들 자료 그 열공람할 때 되게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열람하고 그러셨습니다. 참 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자료 제출 아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본인들은 헌법기관이라고 그렇게 말. 본인들은 헌법기관이라 가지고 치외법검처럼 행동을 하고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어떠한 감시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열람을 하겠다는 것도 수용을 못합니까? 수용 못합니까? 아,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아니,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열람도 안 된다는 거죠? 뒤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뭘 살펴봐요? 지금까지 총장이 결정하면 결정하는 거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은 이제 열람하는 경우에는 결정해서 와서 열람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 한번 더 상임위가 아니고 의원님이 개인별로 했었을 때 상임위에서 결정하면은요 행안위 상임위에서 그 열람을 하기로 결정하면은 그 의원님들이 오셔서 열람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이 결정하면 됩니까? 자, 위원장으로서 제가 권고를 합니다. 네? 우리 의원들의 열람을 수용하십시오. 아,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헌법기관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행안위원장이 열람을 하도록 제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열람을 수용했습니다.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정도 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디? 우리 박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섭 차장님. 네. 따님 뭐 경력직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 억울하십니까?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없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앞에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고 선관위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2,97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이후로 이렇게 경력 채용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아 2015년 이후로 2015년 이후로는 9명 됩니다. 9명이 넘죠. 2017년 총 8회에 걸쳐서 19명 선발됐고 그건 경력 채용 전체 인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것은 경력 전체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그러니까 뭐 2천 몇백 명 직원 중에 거의 대부분은 시험을 쳐서 들어왔다 이 말씀입니다. 사무차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국가직 물론 기관마다 다릅니다만은 국가직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지방직 공무원보다는 국가직 공무원 되는 게 더 영광스럽기도 하고 더 또 시험이 까다롭기도 하겠죠. 어떻습니까? 뭐 그 지자체마다 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관마다 다르긴 한데 지방직 공무원보다는 국가직을 대다수가 선호하겠죠. 개인적인 성향으로 지방공무원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국가공무원 선호하는 분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수인력 그러니까 지난번에 두 명 뽑았는데 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아는 사람 아름아름 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방에도 요즘은 지방자치제가 돼서
한 사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을 뽑아도 공고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 넣어서 직원들 채용하는 정규 직원 채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공고를 내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그걸 또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두 명 뽑는다고 해서 미공개로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네 아는 사람 있나? 제일 먼저 총장님 딸부터 그다음에 차장님 딸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국장님 딸 그런 직급 순서별로 해가지고 따님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채용시키는 게 선관위 관례입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18년 지난번에 선관위 총장님 네. 하셨고 이번 총장님 하셨고 이제 사무차장님 자녀 하셨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사무차장 하실 분이나 사무총장 하실 분 순서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는 제가 18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21년도 그 차장님이 국장님 예. 하실 때 그때 뭐 잠깐 뭐 휴직하고 계실 때 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차장님이나 총장님, 전임 총장님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순번은 다음 이제 국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국민 눈높이에 맞 따님은 단양군 선관위의 결혼으로 인해서 단양군청에 채용 공고가 나갔어요. 단양군청에 협조 공문이 나갔어요. 채용 공고가 아니고 협조 요청이 2018년 1월 5일자 공문으로 지방공무원 전입 경력 경쟁 채용하겠다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단양군청에 나갔는데 보령시에서 갑자기 먹었습니다.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누군가가 안내를 했다. 그렇지 않고는 단양군청에 협조 공문이 간 걸 어떻게 보령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저 차장님 딸이 알 수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은 그 단양군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결혼이 많아서 단양군청에서도 외부 전출하는 부분은 부정적이었고 단양군청에 문서를 보냈으나 희망하는 그 지원자가 없었던 관계로 그 원서 접수 기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장님 예. 요즘 젊은이들이 이 저 취업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특히 공무원 시험은 그런데 이걸 공고도 하지 않고 아는 사람 그것도 고위직에 있는 따님을 그냥 슬쩍슬쩍해서 넣었다 이 책임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거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 헌법기관인 헌법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최고위직 따님들이 이렇게 됐다는 건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딸이 있는 딸 두 명 있는 사람이고 변변치 않은 직업도 없어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의 일가 친척들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지방행정하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 친척들에게 욕만 얻어먹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되어서 오히려 친척들에게 뭐 조금도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차장님이나 총장님이 책임을 지시든지 아니면은 원상복귀를 하시든지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 예, 하여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이번 기회가 지나가게 되면 사후에 그런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사후 수용하겠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정확히 지금 의원님께서 원위치료 하라고 했을 게 다른 부처로 그 선관위가 아닌 다른 부처로 그 정당한 그 인사교류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라든가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선관위가 아닌 다른 부처로 경력 채용 말고 공개 채용해서 예? 공개 채용해서 그 공고도 내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보든 면접을 보든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통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짬짬이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직 자녀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꼭 좀 그렇게 이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 우리 충북 도당에서 예. 정치 홍보 차량을 운영하게도 되겠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선관위에다 했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허용하겠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기는 뭐 홍보실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걸 보고를 못 받았더니 언론까지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보고 못 받았으니까 내가 설명을 또 해야 되니 이게 힘드네. 이게 정치 홍보 차량을 연중 상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도당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충북 도당에서. 예. 근데 차량 방문객들에게는 1,000원 이하의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한다. 거기다가 또 차에 붙일 문구 중에는 윤석열 퇴진 문구를 넣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선관위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아니 저 선거 홍보 차량을 이걸 아무 연중 시도 때도 없이 제한해서 허용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치 홍보입니까? 저는 이게 정치 홍보가 아니라 이건 반정부 정치 선동이에요. 이 차를 그냥 뺑뺑 돌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의원님 말씀을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해서요. 한번 보고 잘 모르신다니까 지금 그렇게 예, 잘 못하실 예, 텐데. 의원님 아니, 내 얘기만 듣고서만 해도 판단을 해보세요. 그냥 내 말만 듣고서. 예. 그러니까 내 말 말고 더 진실이 있으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다르지만 예. 그냥 제가 얘기하는 얘기만 듣고서 예. 차량을 갖다 1년 360일 뺑뺑 돌리고 주민들한테 가서 저 아파트에 받쳐놓고 찾아온 사람들은 또 1,000원짜리 예. 이하로 음료수 저 제공하겠다.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 또 이거 확인을 좀 해서요. 그게 법에 가능한 건지 법에서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하면 시간 다 가요. 5분에 내가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아니, 최대한 저희들 확인해서 의원님 따로 보고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질의 이제 그만할까요? 내 질의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가서 예. 판단하실 때 예, 예. 뭐야 중앙선관위 가서 혼자 좀 독학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어보고 가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들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얘기를. 예, 예. 아, 이거 참 우리 총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오늘 제가 답변하는 거라 보면 아 제가 속이 터져요 정말. 제가 비록 다소녀에 대해서 큰 소리 낼 수도 없고 초선 같으면 저도 난리 났습니다 오늘. 이게 그래서 하여튼 제가 거기 좀 맛이 떨어서 거기는 좀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장, 네네. 서방 청장, 네네. 우리 5대 청장 취임한 거 일단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축하해야 되는데 우리 소방청 보면 난 정말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청장의 앞에 청장, 그 앞에 청장 지금 이 두 사람이 금품수수, 인사비리, 입찰비리. 예? 이 검찰이 기소된 거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소방 역사에 지금 소방청의 흑역사의 기록을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청장을 좀 탓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심각하다 이게. 아, 이 검찰 공소장 보면 아니 앞에 청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에 청장이. 국회고 지랄이고 필요 없다. 예? 저 청와대 그 인사 담당관 하나하고 청장이 다 결정한다. 그러니 돈 써라. 이게. 제가 이 공소장 내용을 제가 읽을 수가 없어서 차마 다 못 읽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딱 네 자리 있는 소방 정감 네 자리 예? 이거 돈으로 거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공소장 보면 아니 이걸 이런 소방 인사 시스템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또 당시 그 당시에 우리 저 청장은 정치국장이나 화재 예방국장을 하고 계셨는데 이런 금품 수수 인사 거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혀 몰랐다고요? 네. 예.
그러면 인사비리, 이런 제가 지적을 하고, 입찰비리도 보면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설계 공문 과정에서 입찰 관련 자료가 유출되고, 심사위원 사전 포섭하고, 사전 포섭된 위원들이 특정 업체에 점수 올려주고, 이거 완전히 정부 입찰 시스템 기만한 겁니다. 이게 우리 소방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 소방청에서 이런 인사비리와 입찰비리가 생겼다는 것은 제가 생각한 대로 정말 흑역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분 더 드리세요. 제거 방안 말씀해 주시고 다음 위원회 때 다시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근절해야 예. 되겠죠? 예, 예. 네, 저희들 그것 때문에 아침 오전에 저희들이 소방청 청년 혁신 계획을 언인들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봉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방금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 우리 감사관님 나와 계시죠? 감사관님 나와 계시죠?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실래요? 우리 감사관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북한 해킹 문제와 요번에 이 고위직 우리 인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감사관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총장님 답변에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 입장은 총장님이 답변을 하셨다고. 저는 감사관님한테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을 여쭙고. 아니 개인적인 소견이든 감사관의 입장으로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보통신망 보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감사관님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릴 적절한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관님이 왜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 왜 있습니까? 감사관 자체가 지금 우리 지금 선관위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관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개인의 판단으로 감사에 착수할 수는 아니 없습니다.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감사관님은 지금 선관위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현재 특별감사 아니 이거는 어차피 본인 당사자들이니까 감사관님이 판단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감사할 예정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거 누가 판단하신 겁니까? 그 사무처 간부를 배제하고 중앙위원님들의 논의 끝에 결정된 중앙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누가 했습니까? 중앙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결정 같이 누가 했습니까? 우리 선관위에서 누가 갔습니까? 사무처 간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간다는 감사관님이 거기 자리에 안 들어가십니까? 저는 특별감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자체를 그럼 누가 꾸렸습니까? 그 위임장결 규정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결정했는데? 중앙위원님들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상황입니다. 중앙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논의를 했습니까? 그 개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결론에 동의가 돼서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 좀 저도 오늘 뭐 감사님 제가 물어보는데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제가 자료가 와서 제가 이거 물어보겠는데 이게 2018년도 경력 채용 시험 등 실시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보셨죠? 그 특별감사위원회에서 볼 내용이라서 제가 사전에 보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해당 문서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사위원회라는 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감사관님은 도대체 거기 왜 있습니까? 원래 저희 감사 아니
업무에 업무가 있으면은 선관위 업무가 있으면 그 기준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들 눈높이에서 적정하게 판단되고 이게 무엇이 옳은지 파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우리 감사관님의 역할 아닙니까? 제가 한번 말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아니면 우리 감사관님이 거기서 뭘 이 내용도 모르고 뭘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이 두 분 당사자님을 물어보기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걸 어디 물어봐야 됩니까? 사태 파악을 어떻게 하신 건데? 아니 1차적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우리 선관위 안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앙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했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특별 감사위원회를 만들었다. 뭔가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감사의 필요성을 저희가 인정을 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지 국리 끝에 고안된 것이 이번 특별감사위원회입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안 했는데 내가 너무 황당해서 제가 시간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십시오. 예. 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실시시험 계획입니다. 이 계획서 안에 응시자 대상 인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제가 바랬던 것은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저 공고를 안 하더라도 어떤 절차가 의해서 이렇게 뽑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계획서 안에는 벌써 여기에 우리 채용될 직원이 이름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게 계획입니까? 금방 이 제목이 이렇잖아요. 시험들 실시 계획. 이거는 아까 두 번 뽑으려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와, 저는, 저도, 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면접을 보지만은, 저는 면접, 이 전형표에 이런 면접표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 다섯 분이서 한 것 같은데, 다섯 분이서 똑같습니다, 이게. 적격, 부적격. 다 다섯 명 똑같고. 면접 시험표. 상, 중, 하 되어 있는데, 다 다섯 개가 다 상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감사관님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감사를 통해서 밝혀 개인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감사관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하세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그 소관 부서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지금 보셨어요 이거? 똑같이 이렇게 상상된 거? 그 조사를 예? 통해서 관련 경위를 알아봐야 될 상황이라고 이거 코미디 아니니까 이거 보시 이거는 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까? 똑같이 상상한 거? 아니 이거 보세요. 감사관. 예. 에? 자. 보셨어요? 확인을 했습니까, 이거? 그 자세한 경위를 아니 확인을 했냐고요, 본인이.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예? 거라 생각합니다. 아, 본인이 확인을 했냐고요. 이런 상황을. 지금 감사에 착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관련 자료를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자, 것이 제 개인적인 사무처장 생각입니다. 아세요? 저도 싹 다 상상 받은 거? 그 서류는 제가 그 결제 라인에 있지를 않았고 또 아니 그러니까 아세요 이렇게 된 거? 몰랐고 요번 과정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그 두 명이 저기 지원을 했는데 두 명 다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참.
그런데 그 서류 자체는 저도 볼 수가 3차장. 예. 조금 부끄럽게 생각합시다. 예. 그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 전부 다 최우수래요. 사무총장 이거 보셨어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래놓고 특혜가 없었대요. 자, 다음에 우리 존경한 조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희 의원님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도 기가 차서요. 저기 총장님. 예. 그 총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 우리 선관위 일반 우리 젊은이들이 예.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예. 어떻습니까? 많은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선거가 과열되고 선거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은 선거 때 작년에 또 재작년에 제가 175명이 이제 경치해 올 만큼 제가 저기 주변에 보면은요. 예, 예.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니까 예. 9급 공무원으로 선관위 공무원으로 예. 공개 채용하는 경우가 평균 그 20대 1 정도가 됐습니다. 예.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7급 공무원으로 7급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고 118대 1에서 최저 84대 1까지 결코 우리 젊은이들이 선관위 공무원들에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뭐 싫어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같이 그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번 PPT 8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뭐 이번에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에는 조금 더 진해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채용 대신 그 총장님과 또 차장님의 자제분들이 승진 최저 소요 연수를 채우고는 전부 다 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십니다. 그것도 이런 승진 요소들이 나올 때는 그때는 그 자제분들이 모두 총장님과 차장님의 그 자제분이었다는 것은 이미 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 가지고 이미 알려져 있는 공지의 사실이고요. 이런 특혜 의혹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조사로서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채용 과정에서 봐서도 조금 전에 나왔지만은 이 서류 전형표에 나와 있는 모두에게 대한 표기들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결코 공감받지 못할 그런 사항이다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예, 예. 공감받을 수 있도록 외부 예. 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수사 절차를 통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클리어하게 점검하시는 것이 선관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는 좋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선관위 해킹 의혹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직까지 시간이 더 걸린데서 아직까지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40분,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요. 지금 예. 그 자료 복사하고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총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총 8건의 북한 관련 해킹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 통보를 해줄 때 아마 일반적으로 해킹 시도 부분들은 연간 한 4만 건 정도 되는 거지, 그죠? 네, 선거 때마다 좀 다른데요. 2만에서 한 4만 정도. 그러니까요. 네. 많은 게 있는데 예. 그 많은 건들을 다 국정원에서 통보해 주지는 않잖아요. 예. 국정원에서 통보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들만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통보해 주는 걸 알고 있고 제가 그동안에 그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선관위가 한 10여 차례 정도 그런 내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 그 내용은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전혀 총장님이나 차장님에게 설명이 되거나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보고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한테는 한 건은 다른 위원 다른 부처의 거였고 7건 이제 왔는데요. 그중에 한 건은 이제 해신 요구가 있었고 나머지는 업무 참조인데 아마 그게 이제 자체 처리하고 끝내다 보 종결을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이제 관장선에서 예.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잘 챙겨서 보겠습니다. 당연히 회신도 해 주셔야 되고요. 예, 예. 내가 이제 이번에는 물어보니까 예. 막판 마지막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예. 그냥 업무에 참고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처리하고,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8건, 지금 7건 북한 예. 관련 해킹 자료 서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일단 받아 주기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만희 의원님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예.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다른 비리, 채용 비리나 특혜 채용이 나오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그 규정이나 뭐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와 관련해서라는 게 뭐죠? 제 자식이 왔는데 그리고 자식 말고요. 예. 제가 또 다른 아까 질문을 지금 약간 틀어서 답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제가 아까 예. 질의드린 거는 예. 선관위 전 사무총장, 현 예. 사무총장, 현 예. 사무차장 이렇게 특혜 의혹이 있는데 예. 선관위에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있는 케이스가 많을 것 같다. 이게 저와 관련된 겁니까? 우리 직원들과 관련된 걸 말씀하신가요? 직원들요. 또 다른 케이스. 사무총장님 선관위에 특혜 채용할 자녀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저는 아니, 다른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그 케이스가 있으면 예. 책임질 거냐? 책임지겠다 그러시죠.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책임져야 될 사람이 질 것 같고요. 아 그럼 지금 말을 바꾸시는 거네요. 아니 그 부분을 제가 그 이해를 했던 거는 저와 네.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제가 아니다고 하는데 조사를 얘기요? 조사를 해 봐가지고 우리 딸에 대해서 아빠 찬스를 썼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의당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그의 상황을 책임을 지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따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 우리 직원들은 제가 전혀 지금 관여도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선관위 사무총장님이 인사를 책임지시잖아요. 인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시도위원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6급 이상은요? 6급 이하 좀 5급 이상은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우리 사무총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예. 사무총장님은 보호하고 싶겠죠. 따님도 보호하고 뭔가를 보호하고 싶겠죠. 문제가 있으면은 그게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그런데 예. 보면 선관위 직원이 아까 2,900명이라 그랬나요? 예, 2,900명 좀 더 됩니다. 네, 거의 3,000명 약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조직의 최고 상근이시잖아요. 최고 예. 사무총장, 장관급 사무총장이 답변하시는 걸 보고 자랑스러워할까요? 부끄러워할까요?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총장님 답변 보면요. 아까 해킹 관련해서도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정보보호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미꾸라지 같아요. 뭐냐면은 책임 회피성. 이게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복선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법적 책임이 있으면 사퇴하겠다. 그 다음에 규정. 사실은 이것은 누가 봐도 모럴 해저드가 있다고 느끼는 건데요. 그때는 갑자기 어떻게 딱 말씀하시냐면 법률, 규정, 절차 거기에 문제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굉장히 두꺼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이 와도 차장 딸이 와도 전임 차장 총장 딸이 와도 법률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백제라 이거예요. 나 아무 잘못 없어. 그런 총장님의 답변을 보고 2,000, 3,000명에 달하는 우리 선관위
그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야, 우리 윗대가리들은 왜 이러냐. 왜 자기 딸을 데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똥물을 튀기게 해.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저는 내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제가 윈스라고 그랬어요. 예. 거기 보면 절차에 따랐어요. 근데 이 절차가 편법이에요. 왜냐하면 긴급 공고를 해요. 예. 3주 딱 해요. 딴 데는 몰라요. 여기 선거에서 긴급.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고할 때는 일주일 딱 해요. 그리고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번번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년째 그 윈스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윈스는 뭐냐? 이 윈스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최고 후원금이 예. 선거 때요. 윤 총장이시께 잘 알죠. 대선 후보는 최대 지원금 후원금이 천만 원입니다. 이 천만 원을 후원한 대주주의 자회사고 이 자회사의 지분도 대주주 일가가 갖고 있는데 여기를 위장 수의계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 나 법에 맞아. 절차에 따랐어. 문제 없어. 그래서 내막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원자가 천만 원 후원자가 회장으로 있는 기업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오신대요. 그러면 더 절차를 분명하게 했어야죠. 왜 긴급 공고를 때마다 합니까? 업을 때마다? 근데 아까는 난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중치하지 않은 일에 신뢰할 만한 보안 컨설팅인데 회사인데 난 몰랐어거든요. 그런 총장님을 보고 자연스러워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드리세요. 그리고 아까 애꿎은 우리 여성 보안과장님한테 보안 문제는 나 잘 몰라. 과장이 다 대변했잖아. 근데 저 과장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니까 답변 잘못한 거는 죄송하다. 시차 있게 답변해서 헷갈리게 답변을 했거든요. 과장님보다 못하십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요 답변의 태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처럼 오해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파악 안 하시고 계속 미끄러지처럼 법과 형식에 따랐다고 빠져나가시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장관이시잖아요. 장관급. 근데 딸 갖다 놓고 난 모르겠고 계속 조건을 달아요. 무겁게 뭐 이렇게 책임지지 않은 말 단어 표현을 써요. 고민된다. 필요한 경우에 뭐뭐 하면 검토하겠다. 이상입니다. 예, 조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남아영 소방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먼저 소방청장 취임 축하드려요. 네. 차장을 얼마간 했죠? 직대 포함해가지고 몇 개월 정도? 직대 포함해서 한 14개월 정도. 14개월 네. 많이 했네요. 지금 소방의 주요 직무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재난에 대해서 국민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긴급 구조라든지 또는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또 시도 간에 걸쳐서 만나잖아요. 네, 네. 경상도, 강원도 걸치고. 그런데 여기 지휘 체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소방청장 차장 직대할 때도 그렇고 청장 되어 보니까 국가직이 됐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지휘 체계가 잘 됐다고 봅니까? 뭐가 문제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가장 한 1분 정도만 딱 이야기해 보세요. 예, 예. 국가직이 됐지만 이제 인사권을 시도시에 이제 위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단 관세장에 대한 지휘체계 확립하는 약간 애로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은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하고, 네. 시도는 또 시도의사 지휘하고, 근데 시도의사 인양이 완전 배제하려 그러면은 또 시도지사로부터 여러 예산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법입니다.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내로 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룬 재정법인데 네네. 여기에 대해 소방청은 뭐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경찰청은 비슷한 법이 있으면 가서 설명도 하고 위원들 찾아가고 뭐 하는데 뭐 국회에 막 국회의원 놈들이 뭐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그런 심본지 뭔지 관심을 전혀 안 가지는데 알고 있나요? 관심 전혀 안 가지고 있다 하는 거? 관심은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잘 아다시피 그동안 뭐 이태원 참사 터지고 나서 뭐 또 제부터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로 또 그런 상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 풀렸고 또 제가 정식 소방청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적극적으로 예, 하시 이거 하겠습니다. 제대로 적극해도 통과된다는 장담 못하는 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도대체 누가 덕을 보는지 예. 그러니까 특정 우리 소방청의 간부들만 덕 본다 그러면은 그런 법 통과되면 안 되죠. 네네. 전체 제대로 긴급 구호 체계가 제대로 돼서 예.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덕을 본다. 예예. 국민들이 그야말로 재난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진다. 이러한 확신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 당장 해관이 통과되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자세히 가지고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의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김용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 의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예. 선관위 총장님, 차장님. 예. 지금 자녀 채용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질의보다 SNS에 올라간 어떤 청년 구직자의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친구는 지금 응시자 두 명인 정규직 전환 채용 필기시험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만 면접 19번 떨어졌고요.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은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시설관리센터입니다. 이거 이미 3년 전에 지원했다가 면접에서 떨어지고 다시 또 도전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려요. 어머니가 암투병 중인데 아프다고 전화와서 울먹거리는 어머니한테 시 공무원 면접 불합격이라 소리는 차마 못하겠... 시험 공부하고 채용 공고 체크 원서 접수 하던 대로 하긴 하겠지만 점점점 탈출구가 안 보인다. 억하지? 19번 면접 떨어지니 면접하고는 가봐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점점점. 이게 5월 8일 날 어버이날 이 친구가 SNS에 올린 피드입니다. 이 친구가요.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런 글을 써요. 시어피어 씨바겠죠? 그래 있는 놈들끼리 다 헤쳐먹어라. 지원자 두 명에 채용인원 두 명이면 재공고 내야지 왜 안 내냐. 18 것들. 점점점. 윗대가리 자녀들이라고 봐주기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편하 얻으려고 또 심파조 대사나 읊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이 짓거리 하는 게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청년들 한 명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이 짓거리 한다고 생각해요. 선관위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결국 내부 조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올 것이고 국민들은 아무도 그걸 믿지 않을 겁니다. 오늘만 잘 버티세요. 제가 더한 말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 심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청년들이 있는 놈끼리 다 헤쳐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총장님, 차장님,
깊이 새겨 들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실시하는데 이만희 의원님 한 이만희 의원 3분. 지금 이제 막 자료가 도착했다 그러는데요. 예. 열람을 위해서 예. 한 10분 정도만 좀 정리하셨다가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뭐 이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자료를 제가 봐야 되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10분도 뭐 잠시 볼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럼 보시고요. 사무총장님 그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 성과가 있으려 그러면. 특별감사를 한다 그러는데 특별감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특별감사는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처를 폐지하고 중앙위원회 산하에다가 별도로 둬서 그 위원장은 아마 이제 국회 추천 위원님이 하시고 예부 위원 두 분 또 이제 그 시도에 그 전혀 무관한 위원 두 명하고 실무진을 꾸려서 조사 대상은 지금 밝혀진 두 분입니까? 조사 대상은 어디입니까? 조사 대상 두 사람. 딱 두 사람입니까? 예, 우선 당장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로 이런 채용 비리가 뭐 제보도 많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있으면은. 있으면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보가 안 나오는 이상. 제보가 나오는 순간 쑥대밭됩니다. 그거는 특별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대처할 겁니다. 그럼 사무총장은 지금 인사라든지 사무를 총괄하신 분이 의견도 없습니까? 감사 부분은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총장으로서 예. 이러한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좀 우리를 확실하게 감사해달라.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제안을 할 용의는 없어요? 특별감사위원회에 가서 저희들도 조사 받고요. 아니 조사를 받는데 예. 이 선거관리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예. 본인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도 하시겠어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특별감사를 우리 국민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100% 아무 문제 없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금까지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응? 보안정보도 100점이래요. 그쵸? 100점이세요? 100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사무차장, 자녀, 채용 점수가요. 5월 만점이랍니다. 5월 만점. 한 가지도 상중 하중에 중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총장은 자체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문제인 줄 아세요? 한 부서의 장차관이 전부 다 같이 자녀 채용 비리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요? 그거는 전문 감사 기관이 들어가서 감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감사를 해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총장이나 차장한테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것까지 추적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다 포함해서 네? 특별감사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잘 생각하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특별감사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발표하는 순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신뢰? 저는 제로가 될 겁니다. 해킹 문제도 저는 오늘 적어도 사무총장으로서 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 외부 전문, 정보기관의 어떤 그런 보안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지만 사무총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으니 외부기관의, 외부 정보 전문기관의 그런 보안 컨설팅을 받도록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그 현안 보고했던 내용들은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할 겁니다. 아마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왜 그 암합니까?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건데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다 요구를 할 그 정도도 안 됩니까?
현안 보고 내용에 현안 보고 결과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거 예.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요 이거 어떻게 선거관리 하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 외부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요 해킹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가 선거관리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유 업무입니까 이게? 거기에 무슨 정치적 중립이 나옵니까? 가장 객관적이고도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엄중한 그런 기관에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저는 기준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응답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있는 한 이 이슈는 그대로 갑니다. 총장이나 차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이 질문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시겠습니까? 자, 추가 질의 이만희 의원님 3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예.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21년도 4월 21일자 악성코드 관련된 자료를 어렵게 열람해서 받았습니다. 예. 예. 혹시 이 자료를 총장님이나 차장님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자료를 좀 보지를 못했는데요. 아, 못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적어도 이런 문제가 사전적으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라도 알았으면 이 내용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받은 자료도 저는 이제 그 이게 선관위에 통보된 시점이 21년도 4월 21일 10시 11분 5초입니다. 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또 어떻게 보니까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탐지를 하셨다고 그러셔가지고 적어도 이 순간보다는 좀 빨리 자체적으로 탐지하셨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통보받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탐지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시점을 제가 확인을 하려니까 그 시점이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그냥 APC라는 그 악성코드 탐지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자체 탐지라는 요 네 글자가 있어 가지고 이게 자체 탐지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열람이라는 제안을 두시면서도 보시면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모두 다 이렇게 흑칠을 해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열람하면서도 전혀 여기에 자료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절대로 주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만 하신 겁니다. 총장님. 예. 선거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부분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또 유능한 자체 통합 관제 시스템을 외부에서 돌려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체 탐지 시스템을 가지고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발 해킹 시도가 여러 차례 접촉이 됐었고 또 지금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 안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선관위 쪽에서 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점 이번에 나도 나왔으니까 우리 선관위하고 또 한국정보통신진흥위원회 이게 아마 그 인터넷진흥위원회라는 그 키사라는 그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 2분 드리세요. 국정원에 있는 그런 역량하고 같이 합동으로 우리가 이런 보안 컨설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보도가 났었습니다. 보니까 그 내용 확인하셨죠? 예. 아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이 이제 저희 오늘 지금 그 내용의 그 향후 대책 내용에 이제 사실 어제 그 위원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기사난 내용하고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도 포함해서 이제 저희들 그 위원회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주신 내용 포함해서요.
이게 예. 이제 뭐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으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다 하는 그 말씀은 뭐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순수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가치 판단의 문제하고는 달라요. 또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헌법기관을 주장하시면 선관위도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를 신뢰성을 더 높이는 일이라면은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셔야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 단독으로만을 만약에 불신하신다면은 총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 보도 내용대로 그렇게 합동으로 함께 더 신뢰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컨설팅을 받을 것을 제가 촉구를 하는데 총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더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 내용을 강력하게 건의하시겠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세요. 1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더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지금 상황에 와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에서 그 말이 제대로 이렇게 믿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데 총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의혹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오늘 현안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선관리위원회는 북한 해킹 의혹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특혜 채용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겠고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 중에 이만희 위원님과 김천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 답변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안에 대해 출석해 주신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전체 회의는 5월 24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소위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